자립준비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는 희망 디딤돌 전남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지역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 사회 진출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 디딤돌 전남센터가 지난 2일 문을 열었습니다. 희망 디딤돌 센터는 양육시설과 위탁가정에서 지내다가 만 18살이 돼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주거 공간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 13개 시도에서 문을 열었거나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이날 개소한 순천과 현재 개소 준비 중인 목포 두 곳에서 운영되며 각각 5층 건물에 자립준비 청년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관과 보호 아동이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실을 운영합니다. 자립준비 청년이 미래를 향해 힘찬 도전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야 될 그러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일반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돌아갈 부모가 있지만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디딤돌 전남센터는 이들의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이들의 가정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다시 세상을 향해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준비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350여 명의 전남 지역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게 될 희망디딤돌 전남센터의 개소가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첫 사회생활을 향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